요새 벚꽃이 한창 피었던데 벚꽃놀이 가셨습니까?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라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수시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 몇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첫째는 wet on wet, 두 번째는 wet on dry,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 테크닉입니다. 세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벚꽃을 완성할 겁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 테크닉만 알면 수채화는 무지 쉬워요. 먼저 wet on wet 기법인데요. 젖은 상태에서 물감칠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4월은 유독 벚꽃이 화려한 계절이니까 저는 벚꽃을 그릴 겁니다. 먼저 꽃잎을 그리고 종이 위에 물칠을 듬뿍 해줍니다. 젖은 도화지 상태에서 물감칠을 해주면 물감이 쭉 퍼지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타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수채화 작가분들은 이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곤 해요. 처음에 수채화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 기법을 많이 쓰실 텐데요.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이 기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감의 농도, 색감, 그리고 마르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수채화의 특성상 한번 삑사리가 나면 그림을 망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으로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wet on dry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상태에서 물감칠을 해주는 건 이 기법의 특징은 마른 다음에 계속 덧칠을 해서 톤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wet on wet 기법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라데이션 기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물감이 연한 색에서 점점 진하게 혹은 농도가 점점 옅거나 진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그라데이션 기법은 수채화뿐만 아니라 미술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 벚꽃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wet on wet 기법을 사용해서 그릴 겁니다. 스케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깨끗한 물로 스케치한 벚꽃에 듬뿍 물칠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물감이 도화지 위에서 번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물감이 번지면서 우연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꽃잎의 바깥의 부분을 살짝 진하게 해주고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점점 연하게 그리고 꽃잎이 모아지는 중간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채색을 해줄 거예요. 벚꽃을 자세히 관찰하면 밖에서 안으로 색이 진해지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옵니다. 조금 더 진한 톤으로 중심부를 살짝 칠해줍니다. 그런 느낌을 살려서 채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붓으로 살짝살짝 만져주시면 돼요. 웨트온웨트 기법은 도화지가 어느 정도 말랐느냐에 따라서 물감을 다시 칠해줬을 때 번지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필요로 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이제 수술을 그려주고 노란 점을 찍어서 그림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wet on dry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도화지 위에 물감칠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먼저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스케치한 벚꽃 위에 칠해주시면 돼요. 벚꽃을 자세히 관찰해보시면 꽃잎 하나하나 자체가 다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초벌칠을 하실 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칠을 해서 살짝 젖은 상태에서 꽃잎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처음 칠한 물감이 다 말랐을 때 중간 톤을 조심스럽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꽃잎 자체가 질감이 매끄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저분한 터치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가 어색하다면 물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다시 마르면 꽃잎의 결을 따라서 다시 채색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이 다시 말랐으면 조금 더 진한 톤으로 꽃잎 하나하나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한 톤으로 꽃잎을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 칠한 부분이 다 마르면 수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꽃의 수술을 그려주시면 벚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벚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벚꽃 그리는 거 어떠셨나요? 이제 벚꽃이 질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날 좋을 때 꽃 구경 많이 가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